양산의 한 농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발생한 곳으로부터 10km 이내 경남 최대 닭 사육 농장이 있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 AI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 주변에서 매몰지 정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인근 농장 14곳에 닭 1,600마리를 포함해 2,200여 마리를 매몰했습니다. 추가 AI 의심 신고는 없지만 방역 당국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지난 9월 전남에 집중됐던 AI가 지난달 경북 경주에 이어 경남 양산까지 남부지역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 AI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에서 10km, 즉 경계지역 내에 경남 최대 닭사육 농가가 있습니다. 180여 농가에서 키우는 닭만 150만 마리에 이릅니다. 양계 농가들은 농장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며 AI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체 방역 장비로 출입 차량을 소독하고 외부인 방문을 차단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뭐야 그 발 같은데 전염할 수 있는 그 뭐야 균을 묻혀오면 되잖아요. 양산시도 방역 초소를 8곳으로 늘리는 등 AI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밀집 지역에 들어가는 모든 통로는 차단이 되기 때문에 축산 관련 차량, 모든 차량은 아마 통제가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철새의 분변에 의한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AI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